영상과 실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00동 삼성 리버스위트입니다. 외부 마감재들이 굉장히 고급진데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00동 가나안 부동산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영상은 2000동 삼성 리버스위트인데요. 지금 현재는 임차인이 거주하다가 퇴거한 상태고요. 그래서 조금 지저분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이제 2000동 삼성 리버스위트 50평이 어떠한 구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반전세 물건은 거주할 수 있을 만한 컨디션인지 내부 촬영하러 왔습니다. 그럼 한번 입구부터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현관입니다. 삼성 리버스위트는 큰 평수들은 이렇게 현관문이 두 개로 나뉘는데요. 현관도 이렇게 굉장히 넓습니다. 신발장은 안으로 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서 방화문 하나 지나면 이렇게 방화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현관문이 하나 더 있고, 그리고 여기 모습이 이렇게 공간이 넓습니다. 유모차나 자전거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많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보면 이렇게 현관문이 하나 더 있는, 방화문이 하나 더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 방화문이 하나 더 있으니까 중문이 따로 필요 없는 그러한 내부의 모습입니다.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이렇게 신발장이 많습니다. 총 10개의 문짝으로 구성된 신발장이 이렇게 많고요. 그래서 신발 같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제 아래쪽은 대리석이 이렇게 깔려 있고요. 한번 재건축됐을 때 그때 당시 평당 건축비가 굉장히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삼성 리버스위트 50평 지금 보고 계신 반전세 물건은 총 방은 4개고요. 그리고 화장실은 2개입니다. 거실과 주방, 그리고 확장이 안 되어 있어서 앞 베란다가 있고 뒤쪽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다음에 입구방부터 한번 보면요. 입구방은 굉장히 넓습니다. 입구방은 확장이 안 되어 있지만 이렇게 붙박이장도 잘 되어 있고요. 지금 임차인이 살다가 이제 거주하다가 퇴거한 모습이라서 조금 지저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한번 구조나 컨디션을 구경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개 도로 수납할 수 있는 붙박이장이 이렇게 있고요. 확장이 안된 공간에서는 바닥이 마루로 깔려 있어서 아이들이 지나다닐 때에도 굉장히 안전합니다. 위에는 건조기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남쪽 방입니다. 남쪽 방이고 실제로 와서 구경하시면 앞쪽에 한강이 조금 보이는 모습입니다. 앞쪽에 실외기실이 이렇게 있고요. 예, 그리고 안쪽 사이즈는 굉장히 넓죠? 그래서 입구방을 보셨고, 그리고 이제 거실 화장실로 가보면요. 거실 화장실은 한번 정도 수리한 모습이고, 그리고 깨끗합니다.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독이라든지, 그리고 욕조, 그리고 상부장, 타일들이 깨끗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북쪽에 작은 방, 두 번째 방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붙박이장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전망은 따로 크게 없습니다. 뒤쪽으로는 이렇게 나무가 보이고요. 아파트 단지 내부의 모습이 보이고, 완공 아파트의 모습도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안쪽 작은 방, 아이들 방으로 쓰기에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거실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거실의 모습입니다. 거실은 원목 마루로 깔려 있고, 그리고 재건축 당시에 그때 당시에 이제 우드의 느낌 디자인이 아직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확장이 안 되어서 거실 베란다 쪽에는 원목 마루로 깔려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날씨가 괜찮을 때에는 놀기에도 충분한 공간입니다. 저층이고요. 지금 여기서는 실제로 보입니다. 한강이 보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 굴뚝, 완공 굴뚝도 재건축된다면 없어질 예정이라서 더 넓은 한강 모습이 보일 것 같습니다. 거실의 사이즈입니다. 전방에는 주방의 모습이 보이고요. 확장이 안 되어 있어서
앞쪽 베란다 쪽의 모습을 보시면 이러한 공간의 모습이 보입니다. 굉장히 넓은 베란다의 모습이 보이고 이쪽까지 모두 확장이 되었다면 거실이 더 사이즈가 크겠죠? 하지만 이 반전세 물건은 확장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채광도 정남향이라 굉장히 좋습니다. 일조량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리고 삼성 리버스위트는 지상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단지 내부가 이렇게 깨끗합니다. 아, 앞쪽으로 가면 중경 고등학교가 있고요. 중경 고등학교까지 도보로 3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고 계신 베란다는 안방 베란다인데요. 거실 베란다와 다르게 타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 사이즈 한번 보시면 이렇게 훌륭한 사이즈고요. 넓습니다. 이제 삼성 리버스위트 50평을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첼리투스 50평과 많이 비교하시는데 첼리투스는 타워형이고 삼성 리버스위트는 판상형이라서 사이즈 실평수가 사실 삼성 리버스위트가 좀 더 큽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주방의 모습입니다. 주방도 한 번 정도 수리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싱크대인데 그래도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깨끗하고요. 상부장과 하부장이 기역자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도 이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용도실의 모습. 세탁기도 드럼 세탁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건조기도 많이 놓으시죠? 위쪽으로 건조기를 올릴 수 있게 선반도 떼어내셔도 되고요. 그래서 주방의 모습, 다용도실의 모습까지 이렇게 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안방의 모습과 안방 건너방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북쪽에 보이는 안방 건너방의 모습인데요. 서재로도 많이 사용하시고 그리고 아이들 방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여기도 확장이 안 되어 있는 모습이지만 굉장히 훌륭하고요. 전등은 이제 취향에 맞게끔 바꾸셔도 됩니다. 지금 LED 전등은 아닌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방, 건너방, 세 번째 방까지 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저희 안방을 보실 차례인데요. 안방의 모습입니다. 안방도 확장이 안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방에는 이렇게 붙박이장 같이 공간이 드레스룸이 있고요.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 공간은 이렇게 많은 공간을 많은 옷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활용하기에는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안방 화장실의 모습입니다. 안방 화장실도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는데 일단 관리가 잘 되었다 보니까 깨끗한 모습입니다. 안방 사이즈도 굉장히 큽니다. 좀 전에 보시다시피 안방 베란다는 타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조량도 좋습니다. 일조량도 좋고 지금 아직 해가 많이 넘어오지 않은 오전 시간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앞쪽에는 이렇게 나무들이 있고 그리고 한강도 보입니다. 실제로 오셔서 구경하시면 한강이 보이는 모습을 느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내부 안방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구 배치하실 때도 굉장히 쉬울 듯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촌동 삼성 리버스위트 50평 내부 구조하고 그리고 컨디션을 보셨습니다. 반전세 물건이고요. 지금 이곳은 5억에 전세보증금 5억에 월 230만원이고요. 입주는 지금 현재 공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맞춰볼 수 있습니다.
이촌동 삼성 리버스위트는 많은 물건이 없는 아주 귀한 그러한 아파트고요. 한번 재건축이 되었고 그래서 단지도 너무나도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이렇게 삼성 리버스위트를 보셨고 구조나 전망이나 그리고 일조량들을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참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저희 이촌동 삼성 리버스위트는 저희 사무실과도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촌동으로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가 삼성 리버스위트도 그렇고 이촌동 일대 전 지역을 중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촌동 가나안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